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 동안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주님의 자녀로 삼으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이제 연약한 저희들의 손과 입과 발을 빌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날로날로 확장해 가시는 주님 진심으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두시고 주님께서 늘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집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이제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자원하는 심령을 더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함께 늘 동참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규제하는 저희들에게도 늘 영육간에 인도하시고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깨달을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기도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주시면서 실은 에베소 1장에도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 기도의 내용은 실제로 주님이 몸된 교회의 역사 교회 속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한번 읽어갖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얼른 와 닿지 않는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신약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도 사랑이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요약해도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명 결국 궁극적으로는 요약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그 계명은 바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이 모든 계명과 그 율법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그 선하고 거룩하고 그 의로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 지킬 수 없는 그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 앞에 죄인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내용이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또는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실은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사랑이 있고 한다면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있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계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거죠. 마치 애벌레에게 날라봐라. 애벌레는 솔직히 저는 나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말에 대한 어떤 답변이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나르지도 못하면서 나르는 채 또 나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온 그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노력들 조금 나르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 같고 날랐다고 감히 말하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고 왜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계명을 그 말씀을 모두 그 육신으로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그거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풀어놔줘서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이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너희 속사람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여기 지금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그것이 속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사랑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신이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나의 이 옛사람, 옛성품을 가진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가는 그런 상황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성품대로 예전에 어떤 가치나 어떤 자기의 인생관이나 또는 예전에 어떤 관습이나 풍습이나 또는 이 세상 교육을 따라서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의의 길을 즐거워하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드디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원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실천 강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그 한마디로 축약하면은 사랑하랍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넣어주시고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어떤 육신을 조직하시고 이 속에 마음도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도 넣어주셨는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사라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한 영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 한 영은 이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이제 성장해 가고 겉사람은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그래서 신앙이 더욱 성장한 그런 분들은 이제 죄는 어지간한 죄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련과 그런 힘이 생겨나와 있는 것이죠. 죄를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큰 두 가지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 속사람이 그 말씀을 이끌고 나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구원받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을 또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랑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게 내 안에 성령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3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잡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 속에는 이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은 마음속을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죄에 그 예?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전부 처리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이 죄 없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육신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영이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네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생활하는 분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는 분은 그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좀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주로 삼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네 마음 속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말 열심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때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투명인간으로 놓고 사는 거죠. 같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도 하고 완전히 그냥 투명 인간화시키고 또는 있는 것이 의식은 되는데도 어떤 데는 아주 왕따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 의지로 어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성령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라고 실은 볼 수 없죠. 그것은 주님이 인도하는 그 주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너희 안에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였고 뭐가 주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참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있는 그 속사람, 이게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꽉 차고 넘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은 나의 온 지체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의 어떤 발자취 뒤에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책갈피를 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됐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힘 센 개가 이긴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그 육체의 것들은 아주 잘 먹이고 아주 건강하게 해놨는데 어떤 성령의 소욕은 안 먹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훨씬 나를 사로잡고 그게 성령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고 아주 강건하게 돼서 이 세상에 밖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그냥 웃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뭐 감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 어떤 그 일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자, 이제는 어디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이상한 어떤 맛이 있다면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묻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러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으면요. 아, 우선 십계명부터 해서 뭐 제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쫙 얘기하고 날에 대한 계명, 달에 대한 계명, 음식에 대한 계명, 또는 제사에 대한 계명 쭉 얘기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아주 구약의 어떤 율법과 계명을 아주 이 율법사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냥 합치면은 사랑하라죠. 그걸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걸 더 나누고 그래서 이제 613개의 그 구약의 어떤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가 실제로 사랑하면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만큼의 그 높은 사랑의 가치 기준으로 네가 사랑하면 너는 살리라. 그거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죠.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뿐 어떠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도 그 평생 지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사랑하라.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걸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범한 그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죄인은 이 법을 이게 이제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을 성경은 최고한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최고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인이니까 사랑하지 못하죠. 결국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열매들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그 값을 전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사랑 가운데 완전히 내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그리스도, 이 참 포도나무, 이 사랑이죠. 이 용광로 같은 이 사랑의 둥치 속에 너희는 그 속에 털을 받고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주님의 주님이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저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성경을 풀이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머리가 된 이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인도함을 받는 그 삶 속에 진정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으며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결실 있는 신앙생활, 실제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다.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 예우듯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도 신은 사랑하지 못했다. 안을 깨끗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신 그 경험이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도 서로 이제는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새 계명인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고 신약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아래에 그 실제로 실천사항이 1051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전부 다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 안에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랑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명을 실은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 아래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자유의 율법 또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최고한 법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높아 있는 최고한 법 그게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은 사랑의 종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이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겨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15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에 가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잘못한 그 삶을 숨기지 않고 숨겨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조모임이라든지 구역모임에 가면은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어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이런 얘기를 세상 말로 말한다면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슴없이 자기의 어떤 허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느냐. 이 안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증 가운데 한 그 어떤 간증을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저렇다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자기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고해성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그 고해성사를 이렇게 들은 그분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해성사한 그 말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 그 사람이 고해성사한 내용을 그 비밀을 나는 지켜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실은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에서 간증할 때 하는 모든 얘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고해성사입니다. 맞죠?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런 것은요 완전히 그냥 내 앞에 또는 주님 앞에 고해성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다한 데를 접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사랑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구역 모임에서 조 모임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최고한 법입니다. 그 사랑이 기초가 돼서 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지면 우리는요 구역 모임에 가서 함부로 간증 못합니다. 조 모임 가서 형제 모임 가서 함부로 간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포용하고 감싸주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된다면 실제로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실천 강령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사랑 속에는 항상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용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로서 섬겨라. 섬기라.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섬기는 이 세 가지 실제로 사랑의 실천 강령으로서 그것을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못했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힘과 그리고 말씀과 그 모든 능력을 주셨고 그를 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것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책갈피했던 에베소서 3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길이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랑의 매는 그 띠로 하나 돼서 그 안에 사랑이 완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람 따라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야 너희들 셋 다 틀렸다 어떻게 사람 따라가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이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이 복음을 뿌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 복음도 어디서 온 거냐?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온 거고 물을 주는 그 물의 말씀도 아볼로가 주는 그 말씀도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나니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무슨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아니다 베드로 게바에게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왜 이걸 나누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리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하노라. 우리가 사랑이 실천되는 첫 번째가 뭐냐. 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신앙이 성장할수록 아 이게 나눠져서는 안 되는구나. 모닥불도 흩어놓으면 꺼지듯이 모아놓아야 그 불길이 불타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며 모였을 때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실제로 그걸 경험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정말 만 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그 한 장소에 모였는데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다른 사람 막 다른 사람을 막 뭐 하면서 싸우는 사람 없고 정말 낮아진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그 봉사하고 그 섬기고 하는 그거를 볼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길래 거기가 어디예요? 사랑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들으러 온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섬기는 그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그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 예? 그 사랑이 거기서 실천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이걸 사랑하라, 그죠? 그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섬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옆에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때론 허물도 드러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옆에서 질책하며 옆에서 서로 비판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이게 다 조각조각 나눠집니다. 마음이 다 나뉘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3절에도 말하기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전부가 다 우리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들보 없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들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수 있느냐. 목사님 그랬죠. 어떻게 본다고요? 구멍 뚫어놓고 본다고. 실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다 각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 말대로 뭐 묻은 개 나무란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각자 나름대로 허물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아주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책략입니다. 그거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 죄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는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흠집나게 하고 깨는 그런 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열 자식을 둔 부모님은 있잖아요. 열 자식들이 나름대로 다 잘하기도 하고 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모님이 볼 때는 열 자식 전부 다 아주 소중한 자기 자식들입니다. 근데 자식들끼리 서로 뭐 큰형은 이렇다네, 이 작은 놈은 저렇다네 하면서 자꾸 이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그 위에서 볼 때 정말 마음이 상할 겁니다. 상할 거예요. 부모님이 열 자식이 좀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 열 자식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아직은 구원받은 지는 오래 되셨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신앙이 아직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이고, 나는 저 형제하고는 내가 못 놀아, 그냥. 같이 못 해. 그래서 뭐 인사도 안 하고, 저 자매하고는 같이 안 해.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부모님이 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자녀를 왕따 시키거나, 너는 우리 자녀 속에 못 끼어. 그렇게 밀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것이죠. 사람 차별하는 것과 정말 다름이 없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아주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랑의 영광로 속에 불순물 같은 것이 점점 이제 씻겨나가고 찌끼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그 가운데 점점 그 사람이 신앙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한 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동등하게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이 대하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한 법인데 우리 안에서 서로 이게 구별해서 나누는 그거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제 어린 양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좀 오래된 어떤 늙은 양 하려니까 이상해서 분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이제 막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 어린 양, 어린 양에게 말씀으로 또는 행실로 그 양육시키고 성장하는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그냥 내다 버린다든지 완전히 괄시한다든지 구별한다든지 차별하지 말고 같이 그 안에서 한 집에는 정말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죠? 아직 말을 막 안 듣는 그런 7살, 8살 천방지축의 아이들도 있고 사춘기에 부모에게 대항하고 막 어떤 때는 막 하는 그런 사춘기 아이도 있고 그죠? 한 집에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때 자녀들 때 뭐 손자 손녀들 때까지 한 집에서 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교회잖아요.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들을 구별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라.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실천 강령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앙이 어리다라고 여기시는 그 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양육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항상 낮은 위치에서 그걸 이해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실천 강령 중에 그 두 번째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행위의 어떤 소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이 용서도 마찬가지로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던 우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 용서해야 될 그것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하라. 내가 용서한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이죠.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에게 뭐 하나 더 준대요? 떡 하나 더 준다. 그 미운 자식, 그 미운 것을 용서하고, 예, 그건 용서하는 것이면 떡 하나 더 준다. 예, 그거는 더 적극적인 섬기는 일이겠죠. 그죠? 자, 피차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적극적인 사랑. 섬기는 일까지.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늘 느끼고 있고 목격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형제자매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신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예, 그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의 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게 되면 그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모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허물을 용서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으로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영광이다. 그냥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뭔가 했을 때 그거를 똑같이 대항을 한다. 상대방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거를 용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렇죠?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큰 영광으로,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고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떤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자꾸 뭔가, 예,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예,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나고, 예? 그렇게 막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꾸 이렇게 나를 화를 돋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게 만들어서 결국은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지만 죄를 짓지는 말아라. 죄를 안 지려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 그래야 내 마음속에 허물이,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또는 고통이 사라집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떡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루 종일 이러면 어떡해요? 나중에 마귀가 틈 타서 나를 큰 죄를 짓게 오히려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결국은요,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를요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를 딱 쳐다보면은요 우리 죄가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고 용서가 덜 돼 있으면 우리 쳐다보면 뭐만 생각나요? 저놈이 하면서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화가 불 끓는 듯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볼 때 죄가 하나도 없이 정말 깨끗한 그 눈보다 시계 그 우리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덮어놓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이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그 주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것처럼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요 미워할 때는 그러잖아요. 미워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미워합니까? 안 하잖아요. 앞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저 미워 안 합니다. 왜? 왜? 그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내가 미워할 만한 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미워할 만한 무슨 짓을 하면 미운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미워할 만한 무슨 행동은 저쪽에서 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그 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죠? 미워하는 죄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물론 미워하게 하는 것은 저쪽에서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가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할 어떤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은 밤에도 잠이 안 와. 밥을 먹어다 체해버려 그냥. 그 뭐 계속 그냥 생활 속에서요 막 못 살아 그냥 막 병생기예요. 나중에 그 스트레스로 어떻게 해요?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완전히 나를 완전히 침몰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예화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그 집칸이라도 이제 좀 늘려가려고 못 먹고 못 입고 애쓰고 그래가지고 이 돈 1,000만 원을 이제 모았어요. 모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한 달만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밥을 사줘가면서 막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조금 이게 부족해서 그러는데 한 달만 돌려주면은 내가 다음 달에 아주 이자도 후하게 쳐서 잘 갚겠노라고 얼마나 그냥 구구절절 잘 얘기하고 그러는지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다기보다는 하여튼 또 자기 마음에
아, 그래. 내 친구니까 뭐 틀림없이 돈도 주겠지. 또 돈도 줄만한 것 같고. 보니까 뭐 빚과 번쩍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아, 뭐 보니까 막 그냥 밥도 사는데 그냥 횟집에서 그냥 쫙 사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래 뭐 해 꽂았습니다. 1,000만 원.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어. 두 달이 지나도. 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지금 교도소가 있어. 응, 왜? 친구들한테 벌써 수억 해먹고 지금 교도소가 있어. 뭐야? 몰랐다가 이제 뭐가 올라와? 이제 화가 올라오겠지 이제. 응?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빚을 졌대? 응, 그 화투판에 화투 치다가 그 화투 뭐야? 내가 1,000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막 못 입고 못 먹고 지금 집이라도 조금 늘려가려고 막 전세라도 좀 뭐 하려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거를 세상에 화투장 이래가지고 그거를 날렸단 말이야? 참아요 못 참아요? 이 당장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이게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냥. 뭐 그냥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막 잠을 잘 때도 불뚝불뚝 일어나갖고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겠고 내가 그냥 얼굴 이제 좀 뭐한 말인데 상판때기라도 내가 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도소를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가봤더니 완전히 겨울인데 감기에 걸려갖고 그러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실은 내가 한판 해가지고 다 따가지고 내가 다 갚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되는 줄 내가 깨닫고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중에 이제 돈 벌어갖고 친구야 내가 다음에 다 갚아줄게 나 좀 용서해 주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볼 때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수억 걸려있고 뭐 엄청난데 나한테 1,000만 원 그거 갚을 일은 아마 영영 없어.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생각이 드느냐.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원래 내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렇게, 예? 그 자기 인생을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살았나. 뿐만 아니라 난 그래도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밥 먹고, 예, 이래 하는데, 추운 그 감방에서 말이요. 감기 걸려가 킥킥거리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 용서하자. 내가 그 1,000만 원 그냥 내가 어디 갖고 가다가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그냥. 그거 이제, 예, 그래. 네가 나와서, 예, 돈 벌면 그때 갚을 수 있으면 갚아줘라. 예. 너 몸 좀 건강히 잘 유지하고, 예, 그러고 나오라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도 밥 먹어도 어떻게 해요? 소화 잘 돼. 용서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물 갖고 와. 소화도 안 되는데, 그죠? 원래 용서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단이 틈타지 않고 용서해야만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는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계속 내가 괴로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언젠가는 나도 용서받을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 삶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2절부터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것은 주 기도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에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해 놓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그 삶 속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예,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자기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예, 본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 그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합당하냐?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우리가 어떤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데 일흔 번씩 일곱 번 다 용서하기 전에 이미 다 용서되버립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77은 49, 490번인데 490번 용서하기 전에 벌써 그분을, 그 상대방을 다 용서하고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는 아주 영원한 용서, 완벽한 용서, 온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다고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어떻게 드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 너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줬다 그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그죠? 용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로 말한다면 평생의 죄죠. 주님 앞에 평생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진 그 사람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다고요. 그게 합당하냐? 예. 그래서 그것을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분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70번 용서하는 것이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용서받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런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론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또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올라온다든지 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9장 보겠습니다. 시편 109장입니다. 시편 109장 4절부터 시편 109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됐습니다.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럼 나도 그럼 함께 같이 그냥 맞붙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자기 대적들의 모든 것들을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그 세우는 것도 일으켜 세우는 것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또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징계를 내리고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고 그냥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실천 강령 중에 그 첫 번째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용서하라. 이것은 사랑의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제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섬기러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주 섬김의 아주 가장 소중한 어떤 극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진짜 목숨까지 내가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최고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고 특별히 또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 그 더러운 그 발을 물로 씻기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섬김의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그렇다고 우리 모두 지금 뭐 대화 갖고 와서 지금 앉아 계신 각자 지금 발을 씻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잖아요. 이번 동계 수련회에 동계 수련회가 아니고 그 12월 24일 성도 교제의 밤에 이번 그 주제를 아주 섬김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섬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성도 교제의 밤을 기획해보려고 하는데 그 섬김은 항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섬기는 그 섬기는 자세 이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허물을,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형제의 허물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의 허물을 바라보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서로서로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하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형제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냐? 그리스도는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못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 속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 말이에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이렇게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냐? 그렇지만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는 섬기는 자로 있는다. 우리도, 예, 우리도 실은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 섬기는 자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적극적인 의미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 모시고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진리의 말씀을 좇아서 그것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는 그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날로날로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양육하고 커나가는 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를 또 섬기고 형제자매를 또 각자 형제자매를 또 섬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또 눈을 돌려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조금 있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러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지금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지만 5년 후에는, 아니 1년 후에는, 아니 몇 달 후에는 이 형제자매가 될 거라면은 우리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요, 실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보고 이미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벌써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여튼 섬기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정말 특히 연약한 그런 형제 자매를 더욱 알아서 섬기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신방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함께 봉사한 얘기도 나오고 함께 교제한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 속에서 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마태복음 기왕이 찾았으니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또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 이상으로 우리는 전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씩 전부 이렇게 맺어준 겁니다. 뭐하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의, 그러니까 우리의 보디가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천사들을 하나씩 다 줬는데 이 천사들이 매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하늘에서 뵈옵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를 섬기고 하는 거죠. 벌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들이 가서 벌써 다 얘기해 줍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줘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렇잖아요. 가서 말이죠. 자랑스럽게 아이고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 주인 그 자매를 이렇게 지금 섬기더라고요. 옆에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매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만약 없인 여기면 하나님 글쎄요 어떤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섬기는 그 형제를 그렇게 없인 여기고 옆에 따돌리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역사도 함께 영적인 역사도 함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되는 영적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전부 아주 확연히 백일하에 전부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갔을 때 어이구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었구나.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정말 내가 다행이었구나. 아마 그런 일들이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실천 강령 중에서 우리가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간에 분열시키거나 깨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용서해야 된다. 세 번째 또 적극적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장하고 쓸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뭐 할 때 그분을 더욱 내가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에베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의미를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자매 또는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넣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뜻을 좇아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집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